아, 맞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큰벌레 산란 세팅을 해놨었는데, 잠깐만요. 산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야, 극태 왕사슴벌레 있죠? 그것도 제가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짜란, 네 개를 한번 봐봐야겠군요. 와, 이거 진짜 잊고 있었네요. 자, 오, 뭐야? 뭐야? 산란목이, 뭐야? 이거 구멍이 엄청 송송 뚫려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산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암컷이 여기다가 이제 장난질한 것 같아요. 암컷들이 산란목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에헤, 그쵸? 자, 여기 안에 암컷이 있을 건데. 야, 너 여기 뭐 했니? 심심했니? 아하, 여기 지금 암컷이 여기 있는데, 이 친구는 극태왕사슴벌레 암컷이거든요? 근데 산란을 하지 않고. 자, 두 번째 사육장. 오,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세팅한 게 아닌데. 이건 누가 세팅한 거지? 와, 텃밭파리가 있다. 오, 여기 왕사슴벌레가 있었구나. 안녕. 넌 누가 세팅했니?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산란목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바닥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안에서 산란목을 암컷이 뜯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있더라면 산란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산란목을 턱으로 깎아내려서 이 부스러기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8월 13일. 지금이 9월 1일이니까 거의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짜란.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노출 산란법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충된 지 별로 안 돼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휴먼기 상태인 것 같아요. 잘생겼지만 산란을 안 해줬어요. 이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통입니다. 자, 짜란. 오. 아, 이 친구 전에 산란했던 친구구나. 이야, 이 터널을 파놨네. 자, 이런 경우에는 산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 여기 암컷 있다. 야, 얘는 여기 아예 그냥 조각을 해놨어요. 여기 안에 지금 암컷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장난칠 거면은 이한 군데만 날 텐데,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산란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우, 꿀팁. 바로 이 친구를 오늘 산란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이네요. 자, 우선은 긴장이 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얍. 여기 있는 것 같, 오, 여기 있다. 이야, 진짜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짜란. 이거는 극태왕사슴벌레거든요. 여기 부분에 알이 쇼로롱. 하하하하. 살살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야, 오, 알 나왔어요? 야하, 굿. 알 하나 캐치. 아마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 길로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야, 또 나왔다. 오! 1타 2피! 여기 알이 뿅뿅 두 개가 있죠? 이걸 잘 꺼내가지고. 오, 근데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유정난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자,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1타 2피예요. 자.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된 애벌레가 지금 여기 있어요. 와, 여기 있잖아요.
오, 꼼틀꼼틀꼼틀 되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멋진 사슴벌레가 될지. 자, 우선은 지금 굉장히 쪼끄매가지고 여리여리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뜯다 보니까 알이랑 애벌레 조그만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원래 멈추고 한 2주에서 3주 뒤에 해체하면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었다니. 아니 이럴 수가, 한 마리가 더 있었다니. 야, 이 친구가 지금 산란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작업을 더 이상 했다가는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조금만 더 해보고 바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의 1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애벌레가 지금 1, 2, 3, 알이 4개가 나왔네요. 아, 드디어 또 1형 애벌레까지 쏙.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꺼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자 드라이브로 진짜 천천히 하면 되고, 나무에 이제 갈가 있는 이런 흔적을 보시면서 추리를 하면서 꺼내셔야 되는데, 저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끔 실수를 하곤 해요. 야하. 오, 뭐야. 오, 뭐야. 옆에 또 있었어. 대박. 대박 사건. 여기 뭔가 구멍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갈가 넣은 흔적이 있어요. 뭔가가. 어, 뭐야. 어? 이게 알방 같은데 없네? 낚였네? 야,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이 나왔죠? 자, 좋아요. 오케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진짜 제가 극태왕 사슴벌레 엄청 좋아하는데, 오, 여기 또 있다. 짜잔. 알 또 나왔죠? 어, 많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적당히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한 10마리 이상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산란 해체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천천히 조각을 부시면서 추리를 하면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없죠? 자, 아마 이게 알을 이쪽 깊숙하게까지 나왔을 거라서 사실상 안까지 이렇게 싹 다 부셔야지 알이 이쪽 안까지 깊숙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 보면 여기 안까지 산란을 했기 때문이죠. 그 예시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뭔가 긴장감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재밌어요.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하다 보니까 암컷들이 체력 소모가 대단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양 젤리를 많이 챙겨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 애벌레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시큰입니다. 이게 시큰. 야하. 오야, 부셔보니까 나와버렸죠. 아, 이거 계속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나오네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애벌레 이쪽에 있는 친구 마지막으로 꺼내보겠습니다. 야하, 한 방에 나왔죠. 이게 바로 정브로 스킬.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극태왕 사슴벌레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턱이 굉장히 굵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굵고 이 친구도 굵고, 근데 제일 밸런스 좋은 거는 제 생각 이 친구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일 작은데 턱이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120만원 주고 입양을 했던 그 왕사슴벌레 후순들인데, 지금 스펙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자, 굉장히 멋진 친구들입니다. 자, 일반 왕사슴벌레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자, 멋있죠. 자, 왕사슴벌레를 사이즈를 꼭 크게 키워야지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아도 혈통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태왕 사슴벌레랑 단친업종 사슴벌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진짜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왕사슴벌레 산란해체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쨌거나 대성공이고 오늘 극태왕사슴벌레 산란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 빵빵빵빵빵 나와주길 바라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슴벌레 매력은 알 애벌레 성충을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와, 진짜 좋아요.